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공중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산림청 소속의 산림항공본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림항공본부의 고기연 본부장 모시고 산림항공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산불 발생 시에 이제 공중진화를 책임지는 곳이 산림항공본부인데, 뭐,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본부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산하에 전국에 걸쳐서 11개 그 항공관리소가 배치가 돼 있어서 국가 산림헬기 4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초에 충남 홍성 등 다섯 곳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산림청 헬기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헬기들 동원해서 산불을 끄는데 그 공중에서의 안전한 지휘 또 효율적인 진화를 담당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유독 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로 뭐 어떤 원인을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산불이 많이 발생하죠. 작년도도 많이 발생했는데 네. 작년도보다 한 28% 늘어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건수로 보면. 네. 예. 면적은 이제 작년도에 울진 산불이 굉장히 커서 예. 면적은 미치지 못하는데 아무튼 많이 건수가 발생을 하는데 원인은 두 가지로 보이고요. 예.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사람들이 네. 불씨를 취급하는데 아주 부주의한 원인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상 원인인데 기상 중에서 네. 강수량이 적습니다. 예. 강수량이 평년에 4월달, 1월달부터 4월달 누적 강수량이 한 53mm 정도 되는데 네. 4월달이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31mm, 32mm에 불과합니다. 네. 아주 적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가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잘 막아주셔서 대형 산불은 없었지만 이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불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나고 있고요. 또 길게 연중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규모도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은 낙엽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지상뿐만 아니고 헬기 진화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연료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산에요. 70년도에 네. 그 치산 녹화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무의 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건조한 날씨, 강풍, 뭐 기후 변화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특히 4월달은 바람이 셉니다. 예, 그런 원인에 의해서 예, 전국적으로 바람이 셌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을 하면 바람에 의해서 땅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게 아니고 비산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산불 진화 작업은 거의 그 지금 상황에서는 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헬기 운용할 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헬기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게 화쇄가 강한 부분을 맞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지상 진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상 진화는 헬기가 진화를 한 곳 잔불이나 뒷불을 지상에서 감시를 하는데 네. 하여튼 초등에는 빠르게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데 예. 우리나라 산림은 송전선로가 있어서 헬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틀 걸쳐서 그 여러 일 걸치면 연료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해서 예. 헬기가 시정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헬기를 못 띄우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대비해서 지상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헬기 부족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헬기가 산림청 헬기 48대인데 산림청 헬기뿐만 아니고 산불 진화에 가용할 수 있는 헬기는 숫자는 매년 바뀌는데 네. 금년도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9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는 산불 진화에 특화된 헬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 산림 헬기를 늘리는 게 필요하고 또 늘리는 데는 구입을 하는 데는 2, 3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유관기관 헬기의 진화 능력들을 보강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물버킷을 달아준다든가 또 헬기가 투입돼서 짧은 시간 내에 물을 다수 퍼볼 수 있도록 이동식 저수조를 구입을 해서 각 지역에 배치해서 헬기 진화 효율을 높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바람이 바로 강하게 불고 있어서 지금 산불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BS 9시 뉴스에도 보도 나왔지만 산불 이후에 비가 온다래도 강수 효과는 3, 4일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고온이고 또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해안, 강원도 지역 중에서 동해안 지역은 지금 건조주의보 또 강풍 예비 특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산불 위험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지난번 어제도 이 네 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행히 피해는 확산되지 않았는데 또 비가 올 때까지 위험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봄이 지나갈 때까지 좀 바쁘게 또 활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